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정말 내놓을만한 반찬이 없을 때 급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근사하고 맛있는 청경채찜 알려드릴게요. 우선 양파 잘게 다져주시고요. 그 다음에 홍고추, 풋고추 준비해주세요. 매운 거 좋아하시면 풋고추 대신에 청양고추도 좋아요. 다 잘게 다져주시고요. 홍고추도 잘게 다져주시는데 홍고추는 꼭 넣어주세요. 맛, 식감, 색감 다 잡아줘요. 매운 거 싫으시면요. 피망 써도 좋으세요. 그런 다음에 우리 양념장 만들 거예요. 양념장은 새콤달콤한 버전으로 해주실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다져놓은 채소 다 넣고서 잘 섞어놓으면요. 양념 끝이에요. 너무 간단하죠? 그 다음에 이제 청경채 준비할게요. 청경채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반으로 잘라주세요. 너무 크면 4등분인데 보통은 2등분으로 가능하실 거예요. 그 그릇에 예쁘게 차곡차곡 담은 다음에 랩 씌워주세요. 랩 씌우고 숨구멍 푹푹 뚫은 다음에 전자레인지로 익힐 거예요. 찜기에 쪄도 되거나 데쳐도 되지만 손쉽게 전자레인지로 익히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그런 다음에 마지막이에요.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든 양념장 있죠. 그걸 골고루 듬뿍 예쁘게 담아주시면요. 정말 근사하고 멋있고 맛있는 청경채찜이 완성이에요. 급할 때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반찬이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너무 근사하고 맛있으니까 꼭 해서 드셔보세요.